안녕하세요. 시가 너무 매력. 준비한테라고 하면 뭐 나올 때는 미세먼지 더 잘 보이시겠는데? 잘 보이시고 준비한테라고 하면 제주의 유견승을 끊어야죠 저희가. 끊어야죠. 또 그 연승이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너무 인식하고 하면 또 경기 안 돼요. 하는 대로 잘 하니까 저희도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하는 대로만 하면. 하던 대로 하면은 네. 잘하잖아요. 저희요? 저희 잘하죠. 이한범 선수도. 에이, 저는 뭐 아직은 못하죠. 그냥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범 선수 등번호의 풍선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요? 여기 계시는 분이. 왜요? 저 분도 있네요. 그래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지금. 다행이네요. 네, 우선 뭐 감독님 지금 좀 부재 상황이 좀 생겼었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 분들께서 안 계셔도 저희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업할 때는 감독님하고 코칭 스태프가 다 상의하에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중장인권 하셔야죠. 누가 봐도 네, 안녕하세요. 중장인권 하셔야죠. 그러니까 두 번 나오면 공 FC 서울 공 드리고 있어요. 가볼게요. 준비 슛. 네, 이번에 우승을 하고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이랑 격려 보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많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많이 놀랐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응원 메시지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대회 하기 전부터 되게 네, 잘 단합되고 팬분들 덕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서 그 힘 받아서 우승한 것 같아서 다 같이 우승하지 않았나 팬분들과 그렇게 생각합니다. When did you start to support this club? Last year when I moved here because I love football. Okay. What is the reason you support this club? I love football and I always believe you should support your local team. Mm. I don't really like Korean people that say, oh yeah, I only like Man City. I only like Barcelona. No, if you're from Seoul, go watch FC Seoul. 나상호 선수가 이번에 뭐 K리그 이달의 선수 선정됐는데 그러면 축하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파이팅! 이번에 나상호 선수가 이달의 선수 받으신 거에 대해서 좀 축하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상호는 다시 할게요. 나상호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플레이어입니다.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혹시 기대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오면 가실 건가요? 아니요. 찐팬들은 절대. 자, 우리 박수 선수! 최태원 선수, 이시영 선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최철원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영 선수입니다. 저 닮은 동물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저 닮은 동물. 동물이요? 어려운데? 그래서 선정해서 드려요. 왜 여섯 분인지 아시나요? 여기죠? 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 뭘 누구구나 할까? 말 잘해야 한다. 서울이지. 당연하지. 너도 서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자,
네, 우선 아까 경기 들어가기 전에 팬들한테 감독님이 즐거운 축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팬들이 저희 선수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좀 즐거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셨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고 수비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실점 장면 빼고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조금 즐거움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 안 계실 때 이제 이렇게 벤치에서 경기를 지휘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제 두 번 다시 감독님이 심판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가서 말려서 감독님이 꼭 벤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벤치에 계속 서 있어서 그 감독님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거랑 제가 어드바이스 받는 입장은 조금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두 번 다시 감독님이 벤치를 지키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차출된 선수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잘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들이라서 뭐 성진이나 영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세 대표 가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선수고 승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차를 탔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더 좋은 성장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다 해줬습니다.